자, 우리 객관식 기술의 두 번째는요, 이 단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함정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꼭 예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죠. 학문가 플러스. 반드시,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대부분, 자, 단정적인 단어가 들어있으면 함정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뻔히 틀리게 내려고 할 때 쓰지는 잘 않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의 확률이 높을 거며,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있는 문장인가 이걸 빨리 생각해 보시라고요. 반드시 항상 언제나 절대적으로 써도 맞는 문장이 되는 영역들이 몇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요?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자, 수립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뭘 묻는 거죠? 자,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묻는 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광역 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요. 이러한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나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특별시장이나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수립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없으니까 얘들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논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은 승인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직접 확정하더라. 뭐 이런 논점들을 꼭 알아주면 좋겠고. 자, 이런 반드시를 쓸 수 있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또 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 도로, 예정 공원 결정하고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죠. 그리고 지목이 뭐죠? 대인 토지에 하나여 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들으면 머리만 대 지목대에 하나여 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매 청구는 지목대에 한다. 맞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단정적 표현을 쓸 수 있는 자리들의 자, 문장들을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자, 위치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하는 게 있는데요. 자, 지정하고 폐지 변경이 있으면 급한 건 지정이죠. 그러니까 폐지나 변경할 때는 급할 게 없으니까 반드시 꼭 이해관계 내 뭘 받아라? 동의. 이렇게 반드시를 쓰는데 맞는 표현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반드시 폐지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정은 급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더라. 해외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라. 이럴 때는 뭐도 없이 동의 없이 심의만 거쳐서도 지정할 수 있다. 도로 문제가 나올 때는 폐지 변경이면 아무것도 잊지 말고 반드시 동의. 지정일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반드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해관계를 뭘 받는다? 동의. 폐지 변경일 때. 그러니까 이런 예외 현상들이 있는 자리 언제나 항상 반드시를 썼을 때 맞는 문장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시험에 꼭 반영돼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뭐 찾아요? 틀린 거. 자, 전부 다 한다네요? 부정형이 없죠? 전부 다 한다 있다죠? 그럼 이제 단정적 표현을 찾아봐요. 여기 뭐가 봐요? 반드시. 어딘데? 시나 군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OX, X. 아니, 방금 이런 것만 가르쳐주니까 문장 다섯 개 보는 순간 이거 반드시만 보여야죠. 제일 먼저 못 보고 이다, 이다, 한다, 있다. 자, 이렇게 됐죠? 한다 됐잖아요. 긍정형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긍정형이더라. 틀린 거 찾으라는데 어? 여기 뭐가 있어? 반드시. 기본적으로 찍는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란 거예요. 분명히 이거 다 통한다니까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법이 정한 계획 맞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를 묶으면요, 도시군 계획. 요 도시군 계획은 재검토 몇 년? 5년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자치하지 아니하고 인구 몇만이야? 10만이야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수립한다. OX. X.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죠? 당연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수청구 이야기죠? 1번 지목대 하는 답 몇 번? 1번 잡종지나 이면은 매수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치법 준용이죠? 공치법 준용이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지방공사로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매청구하고요? 지방공사에게 매청구하고.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채권 발행 나오는데요. 채권은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목대 하난다. 이 문제 틀리면 머리만 대. 지목대. 그걸 알았으면 1번 읽고 더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답이 확실하게 끊어지니까요. 자, 건축법 문제에서 옳은 거 나왔는데 여기 필수적하고 나왔나요? 여기 뭐 나왔어요? 필수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돼 있죠. 그럼 문장이 뭘 물어야 될까요? 폐지, 변경. 폐지나 변경할 때는 필수적으로 아니면 여기다 반드시 써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정적 표현이 있는데 옳은 문장을 쓰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세 군데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시험 문제는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사하면서 옹벽의 외벽면에 지지나 배수량 시설 있나요? 이거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밖으로 튀어나와도 되죠? 두 번째, 자, 대지는 돌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죠? 2m. 접. 2. 뭐라고요? 접이. 윤동주 말고 2. 6. 4에게 마늘 몇 접 선물? 네 접. 공장일 때는요? 3, 6, 4. 3천 정도 이상이죠? 여기 공장이니까 2천이에요? 3천이에요? 3천. 자, 윤동주 말고 2, 6, 4에게 마늘 몇 접 선물? 네 접. 2천 정도 이상이면 6m 이상의 돌에 4m 접하는 거죠? 근데 공장이면요? 3, 6, 4.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농막이 나왔네요? 공원이나 광장이나 유원지나 농막이 있을 때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해야 한다가 아니라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 단어 잘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에 한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리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죠. 직접 확정이었고 국장 승인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대 한한다. 언제요? 매수 청구일 때. 10년 미집행에서 매수 청구일 때 지목대 한한다 이렇게 됐고. 세 번째가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 폐지 변경은요 반드시 이해관계는 뭘 받아라? 동의. 도로를 지정할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뭐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 가지고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요 세 군데 대사만 알고 있어도 그 한정적인 표현에 가지고 나오는 함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객관식에서는 전부 정답으로 영향을 주더란 거예요. 자, 이게 객관식 기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